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이스터에그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스터에그가 뭔지 가볍게만 설명하자면 제작자가 재미로 숨겨놓은 요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안다고 해서 마크에서 조금 더 쉽게 뭔가 꿀팁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알고 있으면 재밌는? 남들한테 얘기할 때 나 이거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와 근데 그거 어디다 써 하면 그냥 이게 다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약간 재미 요소들인데, 제가 이스터에그 정리를 꽤 많이 했었었는데 한 번도 영상적으로 뭉쳐있던 적이 없어서 한번 이번에 영상으로 뭉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는 새로운 이스터에그를 알아냈기 때문이었는데요. 새롭게 알아낸 거는 한 번에 진짜 쭉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영상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하고 그 영상을 추천해 드리는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할 게 가장 제가 깜짝 놀랐던 건데요. 일단 마크의 기본적인 상식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상식에서 어긋난 게 이스터에게 많거든. 상식적으로 마크에서 특이하게 호박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마인크래프트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에 따른 이스터에그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나머지 이스터에그는 야생적으로나 뭐 그런 걸로 좀 확인이 가능한 편인데, 이거는 야생적으로는 안 되고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마인크래프트에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모자들은 그냥 쓸 수 있지만 명령어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템이나 뭐 블럭 같은 거를 머리에 씌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더라고. 제가 원래 이게 보통 플러그인 같은 거에 많아요. 명령어 말고 플러그인 같은 거에 많아서 저 역시도 장난식으로 그런 플러그를 많이 써봤고, 이런 블럭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블럭 중에는 투명한 블럭 같은 경우로 막 이렇게 유리를 쓰게 되면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그 얼음을 쓰게 되면 얼음으로도 얼굴이 보이고 해가지고, 다른 그 그냥 사람들이랑 멀티를 할 때 저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놀았었어요.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근데 이게 특이한 아이템들, 아 특이하다고 표현 애매한데, 어떤 아이템은 특이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블럭들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그냥 대부분의 블럭이 다 쓰는 게 전부고요. 어? 거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좀 작은 블럭 같은 게 막 오! 아 이건 아이템으로 되네. 블럭으로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블럭들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일단 다른 거를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템류 먼저 하자면, 아이템류는 지금 거북알처럼,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뭐 막대기처럼 원래 머리 위에 썼을 때 들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인벤창에 있는 거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원래 기본적인 형태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찾았던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거 뼈를 머리에 둘 경우 이런 식으로 입에 무는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왜 몰랐지 싶어.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플러그인이 아이템도 머리에 쓸 수 있었던 거였거든. 근데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누가 뼈를 머리에 넣어볼 생각을 하겠어, 그 플러그인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뼈를 입에 장착하면 무는 형태가 되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일단 몬스터 같은 경우도 다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동물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걸로 하는 친구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자 늑대, 아 늑대를 안 나오네. 그래, 이런 머리를 쓸 수도 있는 몬스터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요즘 몬스터 중에는 여우가 있죠. 여우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아이고 늑대가 죽이는 데 깜빡했다. 여우 같은 경우가 뼈를 주게 되면, 뼈를 입에 물게 되면 지금 오! 이렇게 되네. 헐, 플레이어랑 다르네. 끝이 아닙니다. 한 4개 정도 더 있어요. 다음 거로는 엔더로드. 와, 난 이게 이 뼈 때문에 찾았지만 난 이게 더 신기하더라. 몰랐는데 이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끼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블럭이거든요. 엔드로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블럭인데, 이 블럭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머리에 위에 뿔처럼 달 수 있습니다. 좀비로 보여드릴게요. 유니콘 뿔처럼. 말에 되면 좋을 텐데 말에 아마 안 될걸? 제가 아는 한 말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 중에서도 이렇게 장착하는 몬스터가 몇 개 있어.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마 변명자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장착하는 몬서랑 플레이어들한테만 가능한 이스터 에그고요. 아까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우아스럽지만 실제로 쓸 일은 없습니다. 이 머리로 뭐 찍는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는 이제 끈인데요. 마치 모노클을 쓴 것처럼 끈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마크 캐릭터가 모자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모자 때문에 조금 가려지는 건데, 이제 좀비한테 끼우게 되면 딱 그 형태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소환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오! 어, 깜짝아. 뭔가 다른 줄 알았어. 봐봐. 이거 보이죠? 이렇게 마치 좀 안경, 그 원래 한쪽 안경 쓰는 것처럼.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뒤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앞에 어? 있어가지고 막 스킨스쿠버 장비 같기도 하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어요. 이렇게 조금 특이한 거랑, 그리고 이거는 잘못 만든 건가 싶은 게 있는데, 다음 거는 이제 방패거든요. 방패를 끼게 되면 눈 한쪽이 가려져요.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점은 원래 방패를 들게 되면 뒷면이 안 보이거든? 근데 뒷면이 보이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여기 손잡이 지금 이렇게 팔에 걸리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 팔 쪽에 손잡이가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기능이죠? 나도 왜 이렇게 만든지까진 잘 모르겠어요. 자, 방패 빼보고, 그리고 제가 아는 준비한 걸로는 마지막 거인데, 이제 마지막 걸로는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도 패치를 하면서 옛날엔 그냥 물고기였는데 이번에는 대구로 바뀌었더라고. 대구로 바뀐 건데 이건 되게 특이하다?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구를 끼면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귀 쪽에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비 쪽으로 해보면 지금 좀비가 귀 쪽에 물고기를 차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귀를 물고 있는 것 같다. 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인데, 이게 왜 특이하다고 했냐면 마크의 물고기는 네 종류입니다. 열대, 그 대구, 연어, 열대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거, 이렇게 총 네 종류가 있는데 특이하게 얘만 돼요. 얘만 되고 나머지 애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보거도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할 거면 다 했어야지 왜 물고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크 버전에 따라서 물고기만 있었던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물고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연어도 같이 나왔을 텐데 되게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아이템들 역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었죠. 쿠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아까 블럭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특이하긴 하지만 약간 이스터 에그로 만든 것 같지는 않은 듯한 게 입어져요. 한번 입어볼게요. 아까 전에 유리가 뭐 비춰지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런 다락문 같은 경우도 당연스럽게 이렇게 아래쪽만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다락문은 뭔가 목도리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긴 하는 부분인데 쓸 때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울타리 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살짝 눈이 뭔가 보이도록 가려지는 맛이 있긴 한데, 이것도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이 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특이한 블록으로는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침대인데요.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 비계는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비계 안 해봤는데 모든 아이템을 제가 다 해보진 않았거든요. 어, 비계도 그냥 블럭 쓰는 거네. 그래,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이제 없어. 마지막으로 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 침대가 되게 특이하더라고 솔직히. 이게 그 블럭상 이 쪽이 보면 블럭 하나가 뒤가 되고 그리고 블럭 하나가 앞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뒤쪽으로 할 것 같잖아. 근데 딱 중간으로 해놨더라고. 딱 중간으로 해놔서 마치 침대를 머리에 이고 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지 당연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스럽게 이렇게 머리에 써있는 침대에다가 사람이 잘 수는 없습니다.
마크 아이템이 정말 많아서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이건 특이하다 싶은 것들로만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스터에그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령어적인 거를 가볍게 알려드리자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리플레이스 아이템이란 걸 하고 엔티티란 걸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플레이어 닉네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어 닉네임 작성하고 아머 헤드라는 걸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템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플레이어들끼리 장착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장착하시길 바라고 재밌게 노시길 바래요. 아 버전은 1.15.1 버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버전에 따라 명령어가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최신 버전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최신 버전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는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훅훅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와 관련된 이스터에그인데요. 날짜와 관련된 거는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할로윈데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에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일단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머리 이벤트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머리를 쓰는 몬스터들이 호박 또는 재고랜턴이라고 하는 약간 할로윈데이에 맞춰서 호박에 맞춰서 쓰는 애들이 자연적으로 스폰이 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당일 뿐만 아니라 24일부터 26일 24, 25, 26일 동안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상자가 그냥 테스트팩이 약간 선물 상자처럼 바뀌게 되는데 아! 나 몰랐다 나 그 날짜에 마인크래프트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즐기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바일 버전에서는 가능할까?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는 이 기능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PC 버전에서 우선 가능한 기능인데 컴퓨터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마다 약간 설정이 달라가지고 저랑 똑같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자동으로 시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끔으로 바꾸고 여기 변경하는 거에서 이제 날짜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뭐 연도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연도는 상관이 없고 날짜만 맞춰주면 돼요. 12월 31일로 날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날짜가 여기 보시면 변경된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한번 마크를 켜놓은 상태라면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아마 껐다 켜는 게 맞을 거야. 좀비 같은 거를 소환을 했을 때 지금 호박을 쓰고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굳이 제가 스포날로 소환했었는데 스포날 말고도 당연스럽게 자연 스폰이 되고요. 자 그럼 다음은 24일부터 26일이지만 딱 25일짜리로 바꿔서 크리스마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헐 대박 안 되네? 자기 멋대로 날짜 바꾸면서 막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속이면서 할 수가 없겠네. 크리스마스는 딱 크리스마스 당일에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자가 바뀌고 싶으시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만 하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바꾸고 싶다 하면 아마 마크 그 찾아보면 있을 거야. 뭐 마인크래프트의 크리스마스 리소스 팩 그런 거 치면 상자만 바뀐 그런 리소스 팩은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름표와 관련된 이스터에그인데 아니 솔직히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설명해서 전 설명 안 하고 싶어요. 설명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했지만 같은 날 이제 정리하는 날짜니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너본이라고 하는 이름표와 이 쥐어쩌구라고 하는 이름표를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슬라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슬라임 같은 경우가 뭐 점프력이 반대로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똑같이 점프하고 똑같이 이동하는 걸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냥 모습만 반대로 바뀌는 거고요. 특이하게 엔더 드래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는데 엔더 드래곤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뒤집힌다는 거 말고는 정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플레이어도 뒤집는 법이 있고 플레이어도 뒤집는 법은 아마 B나 자바 에디션이 아닌 버전은 대부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아직 이름표 관련은 끝날라면 멀었는데요. 다음 이름표는 양만 되는 이때까지 방금 전에 뒤집히는 거는 드래곤 빼곤 다 되는 거였는데 양만 되는 걸로 이렇게 제비라고 하는 이름표를 양들에게 붙여주게 되면 색깔이 조금 자연스럽게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랜덤으로 변하는 이렇게 순서에 맞게 변하는 양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 양은 이제 벗기게 되면 무지개 양털이 아닌 아까 전에 변신하기 전에 이름표에 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색깔의 양털로 변한다고 그 양털을 캘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지개 양털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고 플레이어를 죽이는 토끼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어를 죽이는 토끼한테 죽게 되면 원래는 살인마 토끼에게 죽었습니다라고 뜨게 되는데 살인 토끼에게 죽었습니다라고 뜨게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이름표를 붙여주게 된다면 이렇게 토스트에 이름표를 붙여주게 된다면 살인 토끼도 역시 모습이 변하고요.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이 약간 미니게임을 만들게 되면 토스트 같은 거를 해놓고 살인 토끼 이렇게 해놓고 하면 막 도망치기 하는 미니게임에 좀 재밌게 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로 토스트로 바뀌게 되고 변명자에게 존이라고 하는 영어의 존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건데요. 기존의 변명자는 당연스럽게 플레이어들과 그리고 주민만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게 변명자인데 같은 변명자나 아니면 약탈자, 소환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동물과 몬스터들을 공격하러 다니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의 싸움 같은 것도 없지 않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표 쪽은 끝났고 이제 다음은 마크 내에서 본다기보다는 이제 마크를 조금 뜯어봐야지 마크가 일단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거 말고도 이 프로그램 안쪽에 막 설명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설명 같은 거를 뜯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뜯어볼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동물 같은 거? 동물 같은 몬스터 같은 거 쪽으로만 얘기하자면 가디언, 엘더 가디언, 그리고 좀비 피그맨 뭐 동물 쪽은 아니지만 갑옷걸개를 뜯어봤을 때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우선 가디언 쪽부터 보여드리자면 가디언을 몬스터 형태가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스킨을 알고 있잖아요. 그 스킨처럼 몬스터도 스킨이 존재하는데 그 스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아래에 제비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엘더 가디언 역시도 제비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오? 이게 뭘까? 왜 저런 게 있지? 라고 했는데 저게 뭐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야기로는 만든 제작자? 이거를 만든 제작자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거는 엘더 가디언과 가디언 그리고 다음으로는 돼지 좀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일단 확실한 거는 돼지 좀비는 확실해요. 돼지 좀비는 뭐가 확실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 머리 오른쪽에 있는 게 닉네임이래요. 그 유저의 닉네임이고 오른쪽에 아래에 THX가 땡큐거든요. 그 이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거는 제작자도 아닌 것 같더라고. 일반 유저가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 유저한테 고맙다고 남기는 메시지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갑옷걸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거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 갑옷걸개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리고 왼쪽 아래가 디자인을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몬스터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이스터에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신 진짜 쓸모가 없죠. 소리 관련해서의 이스터에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공포스러운 거라 제가 정말 따로 준비했던 정도 많이 있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뛰어가는 소리와 이게 다 듣게 되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무서워서 안 듣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나게 되고 이런 소리가 나고 이제 뒤에 쪽에 막 도망가는 듯하게 나게 되는데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걸로도 무서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소리를 뜯어본 거거든요. 그 소리도 약간 이렇게 그 보일 수 있어. 그걸 뜯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얼굴처럼 여기 위에 보시면 얼굴처럼 되어 있어서 마치 스티브 얼굴처럼 되어 있다 라는 형태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뭐 히로빈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히로빈의 스티브에서 눈만 없는 형태라서 히로빈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거는 아마 공포 영상을 보시면 제가 좀 더 공포스럽게 리액션을 하면서 하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른 영상에서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스터에그 정리하는 날이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자면 이겁니다. 동굴에서 자주 나는 소리인데 오 소리 되게 길다. 종종 저도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마크에서 이런 동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동굴 소리 역시도 아까처럼 소리를 약간 이미지로 나타내게 본다면
스티브가 이렇게 짜부되었다거나 아니면 크리퍼의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가 돌았는데 제작자 음반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맞춰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딱 이스터에그죠? 그냥 일부러 제작자가 숨겨놓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걸로 끝인데 제가 사실 설명하지 않은 이스터에그들도 많아요. 되게 많이 있는데 조금 웃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터에그들 중에 삭제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쓸모가 없고 마크 내에서 보기가 조금 힘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로만 준비할게요. 삭제됐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 아니 되게 웃긴 게 원래 무슨 어떤 플레이어한테 한 건지 무슨 기업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캐릭터만 그냥 그 마크 캐릭터를 키게 되면 아 그 마크 계정을 키게 되면 귀가 달리는 캐릭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마크에서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로그인하면 어디 서버든 간에 다 되도록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그 유저가 닉네임을 바꿨대. 그 유저가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그 기능이 사라진 게 있고 최근에 마크 런처가 바뀌었는데 런처가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마크 키기 전에 실행기 전 거에도 뭐 이스터에그가 있었다고 하고 뭐 가볍게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마인크래프트 인챈트 언어인데 이게 사실은 뭐 알파벳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알파벳적인 게 변형이 된 거다 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인챈트와 크게 관련이 없대요. 저걸 해석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인챈트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버전의 높아짐에 따라서 인챈트가 그냥 보여지니까 별로 그렇게 좀 중요한 이스터에그는 아닌 것 같아서 뭐 몇 개 넘겼고 지금 말한 거 말고도 몇 개 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이스터에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유용하게 쓸 일은 없겠지만 어딘가에 쓸 일은 없겠지만 잘 쓰시거나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